안녕하세요, 변지웅. 지웅이 엄마입니다. 다시 찾은 목소리로 어머님께 들려드리는 노래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화이팅! 키로는 아드님이 그 사랑하는 어머님을 위해서 마련한 무대라고 들었거든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음악을 했는데 23살쯤에 이제 버스킹 공연을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난치병을 얻어서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발성 장애라는 난치병 중에서도 저희가 쉽게 듣기 어려운 그런 병인데 그 병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병 자체가 성대 근육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말을 할 때 뚝뚝 끊기고 쉰 소리도 나면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병이라 이게 치료법도 없고 평생 이제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장애가 온 전과 이후는 완전히 삶이 정반대의 이제 삶이었을 텐데 그때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택시를 탔을 때 만약에 목적지를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종이나 핸드폰에 적어서 죄송한데 여기로 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던가 또 마트나 편의점 이렇게 뭐 옷을 사거나 그럴 때도 되게 말을 못하니까 스스로 위축되고 눈치 보게 되고 점점 우울해지고 그래서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되게 방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